바쁜 시즌에 네.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리에 모신 이유는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드리고 싶은 이 질문 같은 걸 몇 개 뽑아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채용 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 위원회는 전체 직원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151명이 저희 직원의 규모입니다. 네, 매우 작죠. 공공기관치고는 매우 작은 규모인데 그렇다 보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많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뭐 정규직 이건 사실 그때그때 다른데 왜냐면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뭐 외연의 확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TO가 있어서 이제 TO가 발생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직원이 나감에 따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뭐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백이 발생을 했을 때 채용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3, 4명 정도 정규직 채용을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3, 4명 정도 채용을 하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뭐 많으면 6, 7명 정도 그래서 전체 채용 규모가 1년에 10명이 채 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용 규모가 더 있었어요. 채용 소요가 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채용 소요가 조금 있었고 기관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채용 소요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정규직을 3명을 뽑았고 무기직을 2명을 뽑았습니다. 상반기에 4월 정도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정규직 6명 무기직 5명을 또 뽑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채용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때 무기계약직을 2명 더 뽑았어요. 그러니까 공대 나왔는데 지금 산수가 안 돼. 그래서 올해 채용 규모가 정규직이 벌써 9명 무기직이 2명에 5명에 2명 9명 9대9네 총 18명. 아, 그런가? 네. 그럼 혹시 내년에 채용 규모는 좀 줄어든가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올해는 유달리 3차 채용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차 채용을 굳이 진행한 목적이 좀 더 빨리 TO를 채워서 직원들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자가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3차 채용은 내년 채용을 미리 땡겨서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담당자로서는 물론 내년에 또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채용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그렇다시피 저희 기관도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채용 전형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동일하게 4단계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서류, 필기, 그 다음에 역량 면접, 이제 실무 면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최종 면접. 그래서 총 4단계를 보는데 보통 서류 심사는 뭐 스킵을 하고요. 그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이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인성 검사를 따로 보고 NCS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필기 전형을 패스하게 되는 거고 실무 면접을 볼 때는
또 실무 면접에서 저희가 약술 시험 같은 것도 봐요. 흔히 얘기하는 논술 같은 거예요. 아, 면접에서 약술 시험. 그쵸.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약술 시험을 다 같이 보고 그 약술 시험 결과지를 면접관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런 약간 그 이거를 그러니까 쪼개면 훨씬 더 많은 단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문제는 위원회 측에서 제출하는 건가요? 네, 위원회에서 만들어요. 위원회에서 근데 위원회에서 뭐 그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업체 위탁을 해서 뭐 NCS 문항 개발 같은 걸 할 때 업체 위탁을 하면 출제자가 서약서를 쓰고 봉인을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절차로 내부에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직원일 뿐인 거죠. 직원이 출제해서 봉인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하면 저희는 그거를 현장에서 오픈합니다.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네. 저작권법을 저는 알아서 저작권위원회를 알게 되었지만 뭐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뭐 준비를 하면 될지 저희 위원회 타이틀 자체가 저작권, 저작권은 법률이죠. 법률로서 보장되는 권리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하는 사업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법과 관련된 뭐 제도 연구 쪽도 있지만 등록제도 운영이라든지 뭐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법률 관련한 업무들도 있고 교육 관련한 것도 있고요. 뭐 연소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직장인에 대한 저작권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에 교육을 하는 이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작권 정보센터에서 하는 그 정보화 사업들도 많이 있죠. 저작권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워터마크 같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유통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거래를 지원한다든지 저작권에 대한 그러니까 하는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원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눠요. 일반행정, 정보기술, 법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쪼개지게 되겠죠. 국제교류, 뭐 오늘 진행한 뭐 국제교류, 뭐 교육과정 운영, 뭐 법무에서도 상담, 아니면 등록 아니면 제도 연구, 뭐 정보 기술 쪽에서도 뭐 정부와 사업 운영, 전산 장비 운영,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엄청 쪼개지게 되는데, 그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공공기관도 저희 기관과 흡사하게 분야들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크냐 적냐 정도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준비는 뭐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만약에 그 필기를 통과한 면접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제 정보도 많이 없고 생소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게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사이트가 최고고요. 네, 저희 대표 누리집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국내 저작권 동향이나 국외 해외 저작권 동향 정보들도 있고 꼭 뭐 예를 들어서 정보기술 쪽을 본인이 지원한다 법무 분야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정보와 사업들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하거나 뭐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고 거기에 보면 제안 요청서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위원회에 어떤 정보화 사업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또 알 수도 있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본인의 분야가 법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알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작권위원회잖아요. 정보기술 하는 사람이 저작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게 안다가 준비를 해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작권이라는 그 권리가 뭔지 이런 관심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지 면접이나 뭐 필기를 보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수를 보든 아니면 면접을 보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예 모르게 됐을 때는 면접 때 답변할 수 없는 항목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이 필기 점수부터 해서 합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들식 그냥 그 전형만 통과하면 리셋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것인가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위원회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허들식입니다. 아. 그래서 서류 전형을 30배수를 보고요. 통과가 되면 제로화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필기를 보죠. 필기를 보면 통상 10배수로 이제 커트가 되고 10배수에서 또 제로 베이스가 되죠. 1차 면접 보고요. 5배수 내지는 3배수. 그 다음에 2차 면접 이제 최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로 베이스로 딱딱딱딱 진행이 되고 그 전 단계의 전형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보통 필기에서 3에서 5배수 정도로 좀 되게 소수인원만 면접에 올리던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배수로 좀 네. 많은 분들에게 면접 기회를 드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는 필기 전형을 볼 때 직업 기초 능력만 보고 전공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요. 전공 시험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지식에 따라서 뭔가 커트를 더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좀 분야 자체도 좀 특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기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필기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면접으로 데려와서 네. 면접을 하면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생각,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저희 위원회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저희는 이제 대졸이라는 학력 제한을 두진 않지만 네. 문제 필기를 법무 분야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라는 건 언밸런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학부 때는 법무를 폭넓게 배우죠. 특정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정 법,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형법, 민법 뭐 이런 걸 볼 것이냐? 이거는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통해서 이제 뭐 누군가를 옥석을 가리는 것은 좀 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작권 법무 분야라고 해서 꼭 법을 전공한 사람만 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에게 일반법을 물어보게 되면은 그것 또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10배수 면접 보려면 죽어요. 네, 힘들어 죽겠어요. 본인을 희생해서 네. 이제 공평한 10명 뽑으면 100명 봐야 되거든요. 면접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네. 면접을 하는 분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원자도 어렵고 그걸 심사하는 분들도 어렵고 하겠지만 서로 힘들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회 인사 담당자로서 위원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거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준비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질문 하나. 우리 위원회가 영어로 뭐죠? Korean Copyright Commission. 약자가 뭐죠? KCC. 네, 시민트 회사. 뭐죠? 그 시민트가 아니라 창호지. 창호 뭐 창틀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네. 외국에서는 그 KCC보다 우리 KCC가 더 유명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저작권 전문기관이 국내처럼
이렇게 특정 공공기관 하나가 저작권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뭐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를테면 미국도 저작권 청이 있죠. 저작권 청이 있는데 미국 법은 또 우리 법하고 약간 달라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는 약간 일본 법 쪽하고 더 가까운데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질문이 뭐였지? 인사 만나서 취업 준비다. 네네네 좋아요. 그 일단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노멀하게 정도는 알아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뭐 공모전에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쓴 뭐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을 등록을 실제로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 혹은 내지는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뭐 공유 저작물들을 활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저작권 교육에 온라인 교육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실제로 받아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이제 우리 위원회의 영문 약자가 뭐냐를 여쭤봤잖아요. 네. KCC가 이제 우리 위원회 인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K 뭘까요? K 맞춰봐요. 킹. 킹왕짱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K는 이제 널리지 베이스. 네, 널리지 베이스드 프로페셔널. 그래서 전문적인, 네,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첫 번째 C는 커스터머 서비스. 거기에서 고객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C는 크리에이티브 앤 패션이에요. 네. 참, 이게 잘 끼워다 맞추죠?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고객지향적이며 창의력이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이라는 게 결국은 키워드인데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신입직으로서 필요한 덕목은 열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저것 해봐라. 뭐 이를테면 내가 찍은 사진이 실제로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저작권 등록도 한번 해보고 제도가 뭐가 미흡한지 혹은 어떤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뭐 위원회 직원들은 친절한지 이런 것들 좀 한번 경험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뭔가 풀어서 쓴다든지 면접 때 얘기를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열정 면접관들이 그런 걸 보면 열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면접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네. 면접관이라면 그런 것들을 면접을 좀 열정적인 항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요즘 사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든 공공이면 돼라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면 10점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그래서 타겟팅을 정말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최대한 딱딱하게 진행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딱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긴장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긴장이네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들어오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싶은 게 직원으로서의 꿈이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다른 데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겟팅해서 좀 들어오기 위해서 열정을 보여주고 창의성을 보여주고 좀 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